그래서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야, 그럼 어쩌겠니? 어?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너 이런 거 처음이야? 저 여자를 이런 데 처음 와봐요. 저 눈밭같이 하얀 남자라고요. 근데 그 위에 발자국을 찍으셨네?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어저께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지금? 고생이요? 고생이요? 저 갖고 시켜 잘 즐기셔놓고 고생이라고요? 아 즐겨? 아, 나 진짜 억울해 죽겠네 정말. 야, 네가 어저께 술 처먹고 나한테 한 짓을 진짜 기억을 못하는구나. 어? 너 오줌 쌌어 이 드러놈아. 어? 내가 이거 빤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 알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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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이 더러운 눈 진짜 엄청 쌓았더라 아주 그냥. 에휴. 여보세요? 왜 아침부터? 야 또라이, 너 당장 서로 튀어와. 네 알겠어요. 아 왜요 또? 야 이 자식아, 너 내가 적당히 하라 그랬지? 어제 이준희 씨 집 털려고 했다며? 아 아니 그게 그 CCTV에 죄다 찍혔어 임마. 지금 이준희 씨가 청장님 라인으로 민원 꽂아서 난리 났다. 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꾸 이러냐? 어? 아니 뭐 그야 그 안에 중요한 증거품이 있을까 해서 참... 이게 지질라고 진짜. 너 2개월 정직 처분 받았으니까 당분간 꼼짝도 하지 말았어? 아 아니 그 2개월 정직이요? 아, 너 오늘 3시에 치료받으러 오는 거 잊지 않았지? 지금 출발해요. 많이 힘드냐? 아, 어지럽다 이거. 혈장 반출 분리술의 경우 일종의 투석 과정과 비슷해. 한번 하는데 3시간씩 소요되고, 하고 나면 종일 몸살을 앓는 경우가 허다해. 앞으로 이런 싸움 주마다 3회씩 해야 한다는 거야. 벌써부터 지치면 안 돼. 면역 억제제도 매주 4회씩 투여될 거고, 마음 독하게 먹어야 한다. 이 고통도 이놈아 살아있으니까 느끼는 거야. 아저씨. 왜? 나 M&A하는 놈이야. 그래서? 뭐? 확률로 얘기해주라. 나 살 수 있는 거 확률로. 이 정도 상태면 뭐 얼마나 되나? 그런 거 없어 이놈아. 뭐 그냥 살거나 죽거나 반반이야. 너 1%의 확률도 이긴 놈 아니냐?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살거나 죽거나 네 의지가 선택하면 돼. 아, 살려주라. 나 좀... 살려줘.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간신히 생겼거든. 나 좀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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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후 대한은행이 헤르미아 강민호 대표의 주식담보대출 요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불가 통보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채권 상환 만기까지 단 하루 남은 시점에 추가 우리 회사 진짜 망하는 거야? 구도가 어떡해. 결정 나시게 된 헤르미아가 기사회생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구도 이후 에르미아는 자연스럽게 법정관리 수순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법정관리인으로는 채권단 소속인 이준희 골드파트너스 아시아총괄본부장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장 판사님, 내일부터 헤르미아의 명운을 위해 숙고를 좀 해주십시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숙고는 무슨, 그게 우리 파산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 맞습니다. 골드사에서 다음 대법관 임명 동의안까지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말씀 좀 전해달라네요. 그래요. 이렇게 울고들 그래? 예상했던 일인데. 이사님들 내 방으로 오시라 그래? 내일로 우리 헤르미아는 부도 처리될 겁니다. 우리 이사님들께서 회생 대응 TF팀을 잘 꾸려주셨기 때문에 파산부 대응은 잘 진행될 거라 믿습니다. 저쪽에서 파산부 판사들까지 완벽하게 섭외한 모양이긴 한데 한번 해봐야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난데, 뭐 나야 이렇게 물러난다고 해도 우리 임직원 4,500명 자리는 끝까지 지켜주고 떠나고 싶네요. 쉽지 않겠지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괜찮으세요? 오늘 여러 가지로 좀 고단하네. 내일이면 우리 회사 부도야. 네. 그리고 4,500명이 또 2차전을 준비해야겠네요. 있잖아, 내일이면 내가 가진 주식이 전부 소각될 거야. 그리고 또 저쪽에서 뱀이다 뭐래다 검찰에 계속 불러드릴 거고, 다시 얘기해서 나 이제 빈털터리에다가 전과자야. 그래도 나 사랑할 수 있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다리가 불구가 됐을 때 아내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내 다리가 평생 불편할 텐데 날 사랑할 수 있겠냐고. 그때 부인이 내가 당신의 두 다리만 사랑했나요? 우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사랑하기로 했잖아요. 맞아. 너무너무 고단한 하루를 보낸 우리에게 우리 선물 하나 할까? 어떤 선물요? 라면 세 개? 하이.
김순정, 이제야 고백하는 건데 그날 아닌 척은 했지만 나 많이 무섭고 두렵고 슬펐던 것 같아. 어, 빨리! 아니 무슨 남자가 이런 것도 못해요? 죽였어, 살인자. 아니 무슨 여자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해, 그거를? 아니 이것도 못하면서 무슨 낚시를 오자 그래요. 이상한 사람이네. 야, 남자가 여자한테 낚시하러 올 때 물고기 잡으러 오는 줄 알아? 다른 걸 낚으려고 오는 거야. 뭐야? 뭘 낚으러 와요? 이상하네. 일로 와, 궁금했어. 궁금했어 지금. 아니 엘리베이터에서도 궁금해하던데. 아, 우리 순정이 이렇게 넓은 데 좋아하는구나. 안 궁금. 남들 다 보는 데서 우리 언제 보. 당장 내일 닥칠 불행들을 애써 모르는 척하느라 참 힘겹게도 웃었던 것 같아. 야! 와! 그래서였을까? 아, 진짜. 비타이즈를 먹어야지. 별것도 아닌 일상들이 너랑 함께 있는 순간이 눈물겹게 특별하고 소중했어. 꽃 같은 너, 꽃 같은 시절. 지나고 나면 그 아까운 순간들. 지금도 자꾸 아련하고. 꽃 같은 너, 꽃 같은 시절. 지나고 나면 그 아까운 순간들. 지금도 자꾸 아련하고 희미하다. 순정아.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 거부 반응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 같다. 왜 이렇게 안 낫지? 이제 좀 살 것 같다. 부도나고 대표이사 직무 정지되신 분이 여긴 왜 자꾸 나타나시나? 제임스가 어쩌다 이런 꼴이 됐을까? 내가 되면 이사님들은 절 버리세요. 이게 다 무슨 개수작이야! 아! 학교 앞에서 나한테 성추행한 거야? 미안해! 아! 오! 오! 피다! 야 이 미친 새끼야!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순정 씨가 그 시계 꺼내로 이준희 집에 가고 있대요. 뭐? 사냥개 한 마리 사라졌다고 우리가 눈 하나 깜빡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농개가 달라고, 강농개. 샷! 순정아. 대체 뭘 얻으려고 여기까지 왔냐고!